이런 오이 오이찜 무침을 좀 해보려고 오이를 지금 짰어요. 여기다가 여기 보자기에다가 짠다고 얼마나 손목이 아픈가. 제가 아침에 밥을 좀 짜더라고요. 그래서 썰어가지고 물에 한두 번 정도 마늘 좀 많이 찍어놨어요. 소금이 아직 덜 녹았네. 마늘 좀 많이 넣을 거예요. 마늘 넣고 여기 저기 오이지 담글 때요 담글 하나도 안 넣었어요. 소금만 넣어서 레시피스 넣으려다가 물이 생기니까 설탕을 한 스푼만 넣어보려고요. 스푼 작은 거랑 치는 건 간단하잖아요. 고춧가루 하나 넣고요. 뭐 고춧가루는 뭐 취향에 따라서 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 참기름 조금 따로 넣고요. 대파 조금 더 넣고요. 썰어서 올려놓고 돼지 담갔다가 짜는 게 제일 힘들죠. 오늘도 역시 또 양이 많고 있어요. 썰어서 한번 헹궈서 저기 보자기에 넣고 꼭 짜니까 이렇게 쪼글쪼글해져요. 그게 아마 쫄깃쫄깃할 거예요. 참깨를 꺼내놓은 게 없네. 넣으셔도 돼요. 저는 통깨를 끓여놓은 게 없어서 오글오글해 맛있어요. 여름에 밥맛 없고 입맛 없을 때 밥 물에 말아서도 이렇게 먹어도 맛있죠. 여러분 더운데 좋은 하루 보내세요.